마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겪은 위험천만한 사건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패키지 투어로 해외를 나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 같은 가이드가 동행하겠죠? 저는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처음 버스에 탑승할 때 각종 주의사항을 전달해요. 안전벨트는 차량에 탑승하시면 꼭 착용하셔야 돼요. 당장 5분 거리를 가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요. 거기에다가 차량 이동 중에 손님들이 잘 착용했는지 검사도 하러 다녀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가이드 초창기 때 일인데요. 차량에 탑승하면 물론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라고 했지만 중간에 풀어버리는 손님한테는 굳이 찾아가서 다시 하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중국 중학생 40명씩 두 버스에 태우고 에버랜드를 가고 있었어요. 적당히 멘트 좀 하다가 학생들이 피곤해 보이길래 안전벨트를 하고 눈 좀 붙이라고 했죠. 근데 버스 복도를 뛰어다니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중2병 걸린 학생들이었기에 너무 불안해서 이번만큼은 안전벨트를 꼭 매게 했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100km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학생들 전부 가음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중요한 건 또 우리 뒤에 있는 버스였어요. 제가 두 대라고 했잖아요. 우리 차량이 너무 비틀거리니 뒤에 있는 버스는 급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충격으로 날아가고 부상자가 속출했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우리 차 학생들은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한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지금도 어느 차에 타든지 안전벨트를 안 하면 불안 증세가 심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안전벨트는 필수로 하세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레전드인데요.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이번에도 중국 패키지 팀을 할 때 일인데요. 패키지 여행은 투어비에 따라 호텔의 컨디션이 달라지곤 하죠. 그 당시 투어비는 말도 안 되는 저가였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 묵을 수가 없었어요. 호텔의 규모는 조금 큰 편이었지만 정말 허름하고 오래된 호텔이었죠. 그렇게 다들 짐을 풀고 잠에 들었는데 새벽 3시경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탄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와 진짜 이거 뭐 재난영화가 따로 없었어요. 복도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잠옷바람에 핸드폰 정도만 챙겨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바빴어요. 저는 해외에서 오신 이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이드였기 때문에 손님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깨웠어요. 다 깨운 후에 건물 밖에서 만나기로 했죠. 다행히도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진짜 모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경찰과 소방관분들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더 큰 화재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화재로 그 호텔을 숙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과 함께 다른 호텔로 이동했어요. 새벽 4시쯤에. 그 이후로도 한동안 호텔 숙박을 할 때 불안 증세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살 소동이에요. 이번엔 싱가포르 손님들과 있었던 일인데요. 참고로 싱가포르의 공용어가 영어, 중국어라서 저는 중국어로 가이드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는 영어만 쓰는 곳인 줄 알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영어를 못해요. 가이드를 못합니다. 아무튼 서울 투어를 마치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 김포공항을 가는 길이었어요. 발산역 쪽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뒤돌아서 손님들을 보면서 멘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손님들이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뒤도는 순간 어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우리 버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이 급정지를 했지만 버스인지라 쉽게 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부딪히고 말았죠. 싱가포르 손님들은 한국까지 놀러와서 자살하는 사람을 보니 완전 패닉에 빠진 거예요. 물론 저도 패닉에 빠졌지만 정신 있는 척을 하면서 손님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119가 오고 그분은 실려갔죠. 저도 약간의 조사를 받고 일단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공항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출발 20분 전에 도착했기에 다 같이 카운터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비행기 탑승을 못하면 가이드가 다 내야 되거든요.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손님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100만 원은 넘게 냈어야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전 돈도 내야 되고 스케줄도 전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앞전 비행기가 연착돼서 우리 비행기도 자연스레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돈 안 내고 스케줄 안 꼬이고 잘 제주도로 도착하게 됐어요. 참 가이드 하면서 이런저런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위 얘기 말고도 10년 동안 자그마한 교통사고가 10번 이상은 난 것 같고요. 한 번은 놀이기구가 멈춰 손님이 대롱대롱 매달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동남아에서 스키 투어를 많이 오거든요. 그 중에 한 손님이 약간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절단된 적도 있고요. 진짜 이런 일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위에 말씀드린 이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 가이드 하면서 재밌고 유쾌한 기억이 훨씬 많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겪었던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가이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얘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